전부 다 그 야매도색이 그냥 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오, 보인다. 미쳤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존나 신나, 나 지금.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쯤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쯤이야. 압구정 시골쯤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늘 어딜 가느냐? 오늘 압구정 시골쯤 포르쉐 박스터 뚜껑 열고 수원으로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 빡치는데 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박스터를 구매해서 랩핑이 씌워져 있었는데요. 랩핑을 제거한 상태가 밝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요지랄 나 있고요. 여기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코팅층, 클리어층이 다 벗겨져 있고 가장 심한 거는 이쪽 문짝입니다. 클리어층도 벗겨져 있고 사고가 나서 야매도색을 해놓은 상태에서 랩핑지를 씌워놓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야매도색이 그냥 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돌빵 맞은 데도 전부 다 뜯겨져 나갔고요. 범퍼 쪽 사고가 있었는데 도색 처리를 하지 않고 랩핑으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예요. 한 가지 내 실수가 있었다면 랩핑이 된 차량을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색상이 또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근데 또 차량을 사올 때 랩핑지를 뜯고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타다가 랩핑지를 뜯었더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이게 액땜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보면 더 기쁜 일이 오지 않습니까? 압구정 시골쯤 되게 오랜만에 포르쉐 박스터의 뚜껑을 열고 수원까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보잘 것 없는 이 포르쉐 박스터의 새로운 랩핑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좋은 사람도 만날 기회도 생겼고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 세상에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그 위기를 극복해내면 더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게 압구정 시골지의 어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차량들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도색도 좋지만 랩핑이 일반화되었을 때 정말 많은 차량들을 랩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임팩트라는 업체는 제 딱한 사정을 알아보시고 시공을 해주시겠다라고 광고가 들어온 업체고요. 필님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왜냐면 압구정 시골지의 차량들은 이 천막공사가 되기 전에 햇빛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M, 뭐 에이버리 뭐 수많은 필님들을 많이 써봤지만 여름에 햇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햇빛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되니까 광택이 무광화되는 그런 변색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공한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LB 필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의아했었는데 헬기 같은 곳에 랩핑을 하는 업체여서 그 필름으로 랩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메인 자리에서 햇빛을 2년이 넘도록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택이 그대로 다 살아있고 변색이 하나도 없어서 해당 제작 공장에 제가 연락을 해서 필름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그동안 뭐 3땡부터 8땡 리어 뭐 중국산 여러 필름을 사용하면서 수십 대의 차량에 직접 몇 년 동안 랩핑을 시공한 사례에 있어서 압구정 시골지가 처한 상황, 이 햇빛의 가장 높은 강도를 보여주며 그 필름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필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필름을 제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은 도착을 했고요. 오늘 시공을 도와주실 수원의 임팩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몇 년 만에 오프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는데? 아, 그리고 오늘 수원까지 가는 장거리라서 이게 야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한두 살 젊었을 때 오픈카를 탔을 때하고 지금 나이가 지금 38이거든요, 제가. 38에 오픈카를 열었을 때하고 조금 이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네. 이게 약간 창피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네. 아, 출발하기 앞서서 제가 고른 색상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좋아하는 색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동일한 색상으로 랩핑을 하거나 도색을 한 차량들도 많거든요. 근데 나는 박스터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이 색상이 가장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한 거야?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 아저씨. 아, 잠깐 창문을 좀 반절만 좀. 창문을 좀 닫을게요. 예.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좀 많이 황당하긴 했었죠. 왜냐면 구매를 했어. 구매를 해서 2년 만에 랩핑지를 뜯었는데 사고 처리도 제대로 안 한 도장면에다가 랩핑지를 붙여놓으니까 그 랩핑지를 뜨니까 개판으로 해놓은 도장면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그걸 구매한 지 한 2년이 벌써 다 돼버린 거야. 내가 만약에 뭐 바로 가지고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랩핑을 뜯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저도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2년이나 지났고 차도 뭐 잘 탔고 내가 그냥 액땜 해야지. 내가 그냥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뒤통수를 맞진 않았으니까 아 괜찮아 내가 그냥 참자 라는 심정으로 참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니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두 개의 업체가 컨택을 해주셨고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아니 이거 오픈카의 맛이 이런 거였나? 어? 그렇대 카메라도 그렇대.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신골치 오늘 이 박스터에 대한 스토리 아시죠? 진짜 거지 같은 스토리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걸로 한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수원까지 왔느냐. 사실 한 2년 전쯤에 여기 보이시는 LB 필름으로 맥라렌을 시공을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카레이지 히피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그대로 노출되는 곳에 외부에다가 계속 노출을 시켜놔요. 그러면 제가 지금껏 유튜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필름지에 대한 랩핑을 했겠습니까? 3M이나 에이버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3M을 랩핑한 차가 있고 에이버리를 랩핑한 차가 있고 그 다음에 LB 필름으로 랩핑한 차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은 사실 약간 그늘막에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맥라렌은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1년 365일 눈, 비, 햇빛 다 맞아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맥라렌 차량은 그 백화현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필름이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어떤 필름이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진 상황, 제가 처해진 상황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사계절을 다 차가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필름지가 얇아서는 안 돼요. 제가 필름을 결정하는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수원에 있는 임팩트 랩핑샵에서 할 거고요. 랩핑지는 LB필름, LB필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원에 또 여러 가지 지점이 있고 사실 타 지역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공장하고 컨택을 했기 때문에 어디랑 작업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아 그럼 왜 내가 수원까지 가야 됩니까? 약간 거들먹거렸죠. 유튜브한데 그죠? 이 사장님이 10년이 넘도록 네. 필름을 시공을 했대요. 아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당연히 내가 조금 한 100km 정도 운전해서 와야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사실 이 샵 선생님은 저한테 광고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아저씨예요. 10년이면 광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이것만 했다면 이 진짜 거지 같은 박스터 상태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 영상에서 최대 피해자는 누구다? 저입니다. 우리, 우리. 아무것도 얻어갈 거 없는 이분. 예. LB필름은 광고라도 하지. 수원에 있는 임팩트 랩핑샵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한 30초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수원에서 랩핑 매장을 11년째 운영 중인 박경선입니다. 이제 랩핑이랑 PPF는 이제 시작한 지 14년 차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별의별 차를 다 작업해봤으니까 예, 무리 없이 작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필름의 노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랩핑지 필름을 접해보고 했었었는데 항상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차를 이게 보여주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햇볕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진짜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형님하고 같이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컨택하게 된 필름이에요. 이 필름의 장점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두께감이 하드코팅이라고 해서 두께감이 일반 필름지보다도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당연히 내구성도 있지만 작업자의 중요도가 되게 높
기도 합니다. 왜냐면 두꺼운 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냐면 2년 전부터 제가 써왔던 필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지금 도장면이 울퉁불퉁하고 개 박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필름이 필요했어요. 두꺼운 필름을 찾다 보니까 내가 써봤던 필름 중에 가장 두껍고 울퉁불퉁함이 생기지 않은 랩핑지가 필요로 했고, 왜냐면 차가 이꼬라지니까. 두 번째는 제가 직사광선에다가 노출돼서 차를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또 랩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LB 필름 같은 경우에는 맥라렌에다가 2년 정도 지켜봤는데 백화현상이 생기지 않았고, 필름이 두껍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필름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3M, 에이벌이 정해진 상황이나 부합되는 조건에 따라서 그 필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필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이 필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공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LB 필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쿠정 시공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우리 두 전문가분들하고 차량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고, 여러분도 보셨죠? 이 차가 거지 같은 거. 과연 며칠 뒤에 이 차량이 어떻게 변해져 있을지 와서 직접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기대되는데 진짜. 아, 여전히 작업 차량이 많으셔. 이쪽으로 살짝 꺾으면 이제 제 차가 살살 보일 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이 도장면 색상을 바꾼다는 거는 거의 새 차를 뽑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기 살짝 보여, 살짝. 숨어야 되겠다. 저기 살짝 보여, 살짝. 엄청 이뻐졌는데? 어디 있어? 오, 보인다. 미쳤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존나 신나, 나 지금. 와, 뭐야. 새 차 됐다, 새 차. 새 차 됐어. 사장님. 아, 네. 오, 장난 아닌데요?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 장난 아니야. 오. 아,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럴 것 같아. 지금 기간이, 그죠? 사실 거의 한 열흘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쵸, 저 때문에. 네. 우와, 미쳤다. 와. 세차 됐습니다. 아, 진짜, 사장님, 진짜. 와, 근데 안에서 작업하는 차들도 미쳤네. 마이바흐. 진짜 마이바흐. 이거 오리지널이네. 그쵸, 진짜. 네. 진짜 마이바흐고. 테슬라. 그 다음에 네. 내게 제일 좋아. 그죠? 그쵸, 제일 좋죠. 와. 사실 색깔 너무 이뻐요. 도장면을 저희가 이제 조금 갈아내고 작업을 하려다가 네. 이게 도저히 갈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칠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 정도였어요? 그 원칠 위에다가 그냥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 아, 울어요? 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네, 네. 알겠어요, 사장님, 알겠어요. 네, 네. 울지 다 마세요. 벗겨냈어, 다 벗겨. 와.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로. 아, 나 색깔 진짜 잘 골랐네.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게 실내 색상하고. 이 외부 색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완전 새 차가 됐어, 새 차가. 아, 근데 왜 자꾸 마이바흐 눈길이 가냐. 아, 질로 와. 아. 일단은 제일 큰 애로사항은 이제 도장면. 도장면이 너무 좋질 않아서. 그 이외에 저희가 저번에 작업하기 전에 체크했던 그 영상 속에 안 좋았던 도장들 이외에도 다른 부위가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확인했던 그 부위에서는 사람 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공장을 가서 아, 얼마예요? 이제, 아, 얼마예요? 그래갖고 공장 가서 작업을 하고 예. 이제 면을 정리한 다음에 왔는데 그 다음에도 다른 면이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다듬어서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면 작업을 했다고 해도 얇은 필름을 쓰게 되면은 그 면 작업한 티가 나요.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면 작업한 티가 나게 되는데, 이 LB 필름은 일단 두께감이 있어갖고 붙여도 티가 안 나요. 그렇네요. 두께감이 네. 이게 제가 랩핑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네. 이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두꺼워요, 필름이. 사장님 술 먹고 밤마다 울었잖아요 저한테. 아 네? 비밀이 욕 엄청, 네, 엄청 했잖아요 저한테. 비밀이 비밀.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저 이제 갈게요. 네. 네, 어.